지금 은행들은 똥줄 타는구나. 돈이 없어서 갑자기 유가가 아작이 나고 있는데 두 가지 또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금융위 이유는 소위 말하는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이런 걸로 얘기하는 유동성이 엄청났던 시절이다. 이걸 갖다 이제 되돌리기 시작한다. 나스닥도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최고로 조정을 받으면 그런데 어쨌든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뭐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어요 시중에. 네, 지금 네. 뭐 너 네 책임 아니야 이거 물어보면 참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이번 3월 FOMC에서 이번 20위가 결국은 빅스텝 밟았죠. 50BP 했잖아요. 네. 연준이 제로는 안 할 것이다, 동결은 안 할 것이다, 25BP는 할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자, 우리 대표님 보세요. 여기 이제 3월 10일 금요일 날 실리콘밸리 터졌을 때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터졌을 때 우리 이거 따지는 거 맨날 CME 페드워치 거기서 이거 보세요. 이거 3월 22일 날 연준 그때 3월 22일 날 가서 어떻게 될까? 금리가 기준금리가 했을 때 이거 4.75에서 5라는 얘기는 뭐죠? 지금 4.5에서 4.7인데 4.7에 5니까 그때 가서 25BP 인상할 거야 이거죠. 네. 그런데 오른쪽이 없어요. 50BP 인상은 전혀 시장에서 생각지도 않고 그쪽에 돈 태워서 배팅하는 선수도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불과 며칠 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며칠 만에. 우리 요거 보기 전에 실리콘밸리 뱅크 터지기 전에는 50BP 가능성이 더 높았어요. 그렇죠. 6대 4 내지는 7대 3으로. 그런데다가 이날부로 금리 동결 배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보다도 주말 보내고 10일 날 이때는 또 뭐죠? 더 높아졌어요. 주말에 한 6.3% 하던 게 한 18.8%까지 갑니다. 골드만삭스 금리 동결할 거라 그랬고 네. 노무라는 심지어 25BP 인하할 거라까지 치고 나옵니다. 이 노무라가 이렇게 배팅하기 딱 2주 전에 뭐라 했나 하면은 남들 25BP 얘기할 때 지가 먼저 50BP 간다 그랬어요. 그랬던 노무라입니다. 아, 그러니 자. 그리고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이게 아, 소비자 물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게 나왔는데 어쨌거나 낮아지고 있다 이거. 그리고 0.4% 시장 전망치에 딱딱 맞춰서 근원도 시장 전망치에 딱딱 맞춰서 조금이나마 낮아졌고 시장 전망치에 맞춰서 근데 MOM으로 전월 대비 0.4라는 얘기는 곱하기 12 플러스 알파 하면 이거 5%예요. 연간 5% 인플레라고. 0.4%로. 네. 자, 그런 상황인데 이거 좀 어정쩡했던 거예요. 그렇죠. 야, 뭐 생각만큼 나왔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냥 그게 나왔으니까. 근데 그 전에 PPI도 나오긴 했잖아요. 근데 아니요, PPI도 예상 요다음. 아, 요다음. 그다음 날이야. 그렇죠. 그다음 날. 그다음 날 PPI가 나오는데 이거는 골때립니다. 그 전달 5.7인데 4.6으로 시장 예상은 5.4인데 너무 낮죠? 그렇죠. 이것도 애초에는 6.0이라 했다가 하향 조정한 거예요. 전달께. 전월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달 0.7이 0.3으로 낮아진 와중에다가 시장 전망은 0.3%겠거니 월간. 네. 근데 이게 0.3에서 0.2나 0.1이 아니고 마이너스 0.1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이거 갖고 이제 또 얘기합니다. 야, 저기 PPI에는 저 주거비 같은 게 안 들어가니까. 아니, 암만 그걸 떠나서 도대체 이 친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대충 저도 알아요. 저도 옛날에 뭐 한참 그 현업에 있을 때 뭐 저 로이터나 블룸버그나 전화 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뭐 금리 얼마 올릴 것 같아요. 그것도 있지만 대충 지표도 얼마나 그거 무슨 뭐 저 딴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전화 받다가 오후에 아 뭐 얼마 좀 나겠지 이거예요 이거. 큰 고민 없이. 큰 고민 없이 나름대로 뭐 모델도 있고 계량적으로 접근하는 그게 있겠지만 그렇게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틀린다는 얘기는 허당이란 얘기고 아니면
또 음모론. 음모론. 또 저런 지표가 필요하나? 손 많이 댔나? 아니면 CPI하고 PPI하고 정말 저렇게 저 정도 격차가 있으면은 이거는 그럼 그런 음모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렇다면 CPI도 낮아져야겠네. 그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승론자한테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그 은행권의 그 불안정성, 그다음에 이 PPI 지표 이게 나왔을 때 그래서 나스닥이라든 미국 증시가 저 그때 이렇게 보니까 막 진짜 심리가 불안해가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정말 불안 장중에 네,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무슨 뭐 코인처럼 한때 코인처럼 이 상황이 이렇게 지키지 왔죠.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얘기로 갑니다. 참 옷은 잘 입어요 이 누님. 매번 실상이야. 22가 은 열심히 하세요. 누님이라고 그랬는데 동의 못 하시는 분들 많으면 어떡해요. 젊어 보이셔야지. 저 지금 제가 그럼 라그라드 총재 오빠처럼 보입니까? 너무 하시네. 아니라고 저는 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솔직해서. 이렇게 배신 때리시는구나. 아. 아니 이제 자극을 받으셔서 운동을 오케이. 열심히 하시네. 맞아요. 뭔 이렇게 화가 많으냐 소리를 요즘 많이 듣습니다. 아, 뭐 시황을 갖다가 정리하는데 화가 자꾸 쌓여요. 네. 납득이 안 가서. 갱년기 증상일 수도. 그거는 뭐 여자들 같고 아, 여성분들은 뭐 진짜 갱년기 증상. 갱년기 때 열이 올라온다고. 막 올라오죠. 네. 예. 그런데 요 얘기, banks resilient 이 표현, 요 말 회복력 있다. 네. 뭐 3%에서 3.5%로. 그랬더니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이 의미는 뭘까? 이 와중에 크레딧 스위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와중에 했더니만 그럼 연준도 25억이 해야겠네 그죠? 그죠? 그렇죠. 지난번에 너무 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3월에 50BP 더 해야 된다, 할 거다. 라고 거의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안 하면은 이상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향후에 대해서 말을 싹 뺐어요. 그 얘기는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 이번에 했던 말도 있고 하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뭐 휘청휘청하고 시장 불안하지만도, 너희들이 여기서 뭐 금리 인상 폭을 또 25를 줄이거나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창피하지. 그래 봐줄게. 봐주는데 보니까 그 다음 얘기가 없네. 너가 당장 다음부터 멈출 수도 있는 그렇죠. 선수들이네라고 느낀 겁니다. 그러면은 같은 논리로 다음 주에 그러면 연준이 금리 동결한다. 시장이 마냥 좋아할까요? 그러면 그건 악재로 받아들일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 얼마나 심각하길래. CS가 터진 유럽조차 저러는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단순 그러니까 비교만으로. 어지간하면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봐서는 FOMC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FOMC 이후에 그 사이에 진짜 은행 쪽에서 기사화 될 만한 뭔가 추가가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2000년 무렵이고 금융이 터질 때 무렵이고 이럴 때 스위스 프랑으로 뭐 한 80프랑 위에서 일하던 놈이 얘는 지금 답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 장기 추이를 보면은.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놀라운 거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우리 돈으로 한 70조 원 가까운 이런 갖다가 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면 이런 거 나오면은 이 정도 왔는 것 이게 어제 하루 동안에 크레딧 스위스 뉴욕에 상장돼 있는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입니다. 폭락했죠 완전히. 폭락인데 이런 뉴스 나왔으면은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사볼 만한 거 아니에요? 미친 척하고 사볼 만한 게 들어왔습니다. 제정신이라 못 샀어. 제정신으로 못 사. 못 사. 제정신. 20% 30% 폭락하는데 저걸 망한다는 얘기 나오고 막 30% 폭락하는데. 스위스 정부도 나서고 스위스 중앙은행도 나서서 돈 준대. 그래서 그 뉴스에 일단 샀는데 반나절을 못 가는 거예요. 산 선수도. 맞아요. 아유 씨, 이것만 해도 이거. 꽤 높은 거예요. 2에서 2.3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15%입니다. 한 10% 이상 한두 시간 만에 먹었으면은 또 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년은 이 와중에, 이런 와중에. 자, 퍼스트 리퍼블릭도 보입시다. JP 모건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11개 대형은행들이 30빌리언 같으면 300억 불 줄게, 이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우리가 예금으로 줄게. 아이고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 실리콘밸리나 무슨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데 여기가 그 마크 저커버그 그 메타 CEO 그 친구도 여기서 모기지론을 쓴다네. 뭐 그런 식인데 실리콘에 있는 사람들의 뭐 개인 대출, 주택 대출 다 이쪽에 산다고 그런가 봐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빼가지고 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칸이 무슨 뭐 좀 빵빵한 데다 넣어놨으니 여기 예금이 저쪽으로 가니까 얘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무슨 뭐 베어스턴스를 인수하다든지 이런 거는 하니까 그때도 JP 모건도 얼마나 개고생을 했어요. 네. 그런 거는 하기 싫은데 너희들한테서 빠져나와서 우리한테로 왔던 예금이 그 다시 우리가 너한테 예금해줄게. 그나마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살자. 그리고 또 뭐 자꾸 이렇게 뭐 좀 불러서 하면서 그렇게 하라 그러네. 그래 그래 해줄게 해줄게. 우리 예금이다. 내가 여기 예금주 같으면 찾겠습니다. 다시 찾아갖고 또 JP모건에다 또 예금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 여기만이 아니라 이런 지역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는 중소형. 비스무리한 데는. 그럼 일단 다 빼기 큰 데로 옮길 수밖에 큰 데로 없을 옮길 것 같아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정부가 이렇게 해준다지만 혹시 왜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도 대마불사라고 네. 그 소식에 이 소식이 나오면서 지수도 확 뛰고 은행주들이 확 돌아서서 어제 9.98% 약 10%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 끝나고 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장 끝나고 나서 개장 저 시간 외에서는 지금 17% 가까이 또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기사 헤드라인만 지금 갖고 옵니다. 자 여기 이제 어제 나왔던 시장을 갖다가 확 돌려세웠던 상승으로 했던 재료였고 300억 달러 제공 뭐 제공이 아니고 예금 형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뭐 이런 얘기는 늘 나오고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고 주가 폭락 전 주식 매도 경영진 우리 뭐 국내에도 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훅 부러지기 전에 그렇지. 결국 나중에 보면은 내부자들은 다 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거 250억 달러 공흥이 나온대요. 자산에 자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건 이겁니다. 여전히 50BP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25BP로 대세가 잡혔고 문제는 올 12월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프라이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4.75가 아니고 제일 확률 높은 거는 4.25에서 4.5. 아마 다음 주에 5% 가겠죠. 상단이. 네. 그런데 연말에 12월에 가면은 5% 아니다 이겁니다. 시장은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 SVB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국채가 많으니까 미국 달러 국채. 결국은 말씀하시는 금리 인하가 되고 하면 지금 손실이 점점 축소가 되고 축소가 된다. 결국에는 그래서 회복된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해줘도 크게 리스크는 크게 없다. 리스크는 없다. 이게 이제 그쪽의 논리란 논리죠. 네. 그래서 리질리언트하다, 회복력 있다. 뭐 무너지는 거 아니다, 녹아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고. 그러려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자료들이 보면은 요즘 시장이 장중에도 올랐다 빠졌다 그것도 급락 급등 급등 급락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자꾸 접하는 기사나 자료들도 보면은 은 했다가 시 했다가 은 했다가 시 하는 거예요. 네. 좀 전에 이거는 아 그래 나쁘지 않겠네 이래 이래 뭐 시간이 가면서 좀 아무르 가겠네 상처가. 네. 이걸 보면 또 섬찟한 거예요. 이거 오늘 많이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된 기사입니다. 지금 요거 뭐냐 하면은 디스카운트 윈도우니까 재할인 창구예요. 재할인이 뭐냐 하면은 은행들이 들고 있는 채권 같은 거. 네. 이걸 갖고 담보로 하고 연준에서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레포 시장. 레포 시장보다도 레포보다도 조금 더 불리한. 아, 그래요? 지금 4.75거든요. 재할인율 금리가 4.75인데다가 이게 이제 통상적인 레포보다도 재할인 창구를 가서 간다 하는 얘기는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지금 연준에 들고 가는 채권이 그다지 좋은 채권이 아닌 거예요. 아, 이거는 미달러 국채가 아니라 뭐 기업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약간 채권을... 조금 부실한 거.
그래서 시장에서 담보로 인정 안 해주는 거 이런 거라도 들고 가서 연준에 가서 하는데 제가 지금 재할인 창구에서 돈 빌려 쓰고 있다 하면은 월가에서는 낙인이 찍힌답니다. 우리 소위 그 옛날에 그 어음깡 이렇게 이해하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6개월짜리 어음 받았는데 지금 나 현금 필요하니까 명동에서 와리깡 하고 된 게 그렇죠. 명동 가 이걸 갖다가 지금 중앙은행에 가갖고 좀 우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쟤 좀 그렇다 이 소리가 나서 어지간하면 안 쓴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보시면 2010년 이때부터 2020년 이거 이때까지는 없어요, 안 써요. 그러네요. 어지간하면 시장에서 다 되는 겁니다. 네. 어지간하면 시장에서 그냥 머니마켓에서 해결되고 아니면은 저가 갖고 있는 채권 담보로 해서 빌리고 뭐 이런 식인데 금융위기 때 보세요, 이랬는데 지금 이거예요, 이게 지금 지난 일주일 사이에 중요하네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1,528억이에요. 이 돈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딱 3일 만에 119억 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BTFP. 연준에다가 액면가 전 100%로 다 인정받고 돈 빌리는 거.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 기사와 이 도표를 보는 순간에 뭐다? 지금 은행들은 똥줄 타는구나. 돈이 없어서. 우리 코로나 때 떠올리면 그때 가지고 있는 자산들 막 팔아제꼈잖아요. 달러 확보, 현금 확보하기 위해서.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 와중에 또 영레포는 또 여전히 2조 달러예요. 이 돈들이 없는 놈은 이렇게 가라도 빌려가면서 이제 명성도 망가지고 시장의 의심의 눈초리를 갖다 따갑게 받아야 되고 있는 놈들은 투자할 때도 마땅치 않고 대출도 나가기 싫고 하니까 연준에다가 0.4% 해갖고 한 4.몇%로 이자 따박따박 받아먹는 거예요. 네. 이러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입시다. 파월 3월 7일에 그렇게 했을 때 금리 확 올랐고 이때 5% 넘었잖아요. 그러다 훅 떨어지죠. 3월 13일 날 실리콘밸리 그거 나왔을 때 이놈의 2년짜리가 하루에 61BP 가까이 떨어집니다. 61BP. 이게 퍼센테이지로 13%예요. 하루에. 네. 지수가 하루에 13% 오르든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폭락 폭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대표님 갖고 계신 그 채권 ETF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맞죠? 저의 뭐 많은 게 아니고 TMF라고 조금 그 고초병 우리 채권 시장을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그, 위해서 제가 그 충격을 왜 모르겠습니까? 무슨 떼돈 벌라기보다도 지금 근데 어쨌든 요 며칠 시장 사이에 시장 갖다가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며칠 사이에 한 20% 그러니까 뭐 급등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건 뭐였죠? 그동안에 금리 오르면 나스닥 빠졌죠. 네. 금리 내리면 기술주 성장주들은 좋다고 올랐죠. 근데 요 구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리 빠지는 날 주가도 빠졌어요. 금리 내렸다? 즉 채권 오를다. 뭐 안전자산으로 쏠렸다고도 얘기도 할 수 있겠으나 뭐 어쨌거나 그동안의 분위기하고 다르게 최근 한 며칠 사이에서는 국채 수익률 금리 빠지면 주가도 빠져. 네. 주가 오르려면 금리도 올라줘야 돼. 이런 묘한 흐름이 됐는데 자 보시다시피 금리하고 달러 가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최근에 금리 후루룩 떨어진 것에 비해서 달러 약세는 그만큼은 아니죠. 네.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어쩔 거냐 이거죠. 갑자기 유가가 아작이 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침체는 이미 뭐 두 가지 또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상방론자. 인플레 잡히겠네. 그렇죠. 유가 보니. 하방론자. 야. 기름값이 저 정도 같으면 저게 뭘 의미하겠느냐? 기름 쓸 놈 없단 얘기야. 예? 그렇죠. 경기 침체란 얘기야. 이 의미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지금 뷰가 이렇게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방론자가 됐든 상방론자, 상승론자가 상승론자가 됐건 예, 하락론자가 됐건 나름대로의 데이터들은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믿고 싶을 만한 다 상황이에요. 상황이고 뭐 어차피 시장이 그거 아닙니까? 바이가 세면 올라가는 거고 세일이 세면은 밀리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또 재밌는 거는 머리 숫자 싸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기 사자가 셋이고 팔자가 여섯, 일곱이라 하더라도 사자 셋이 갖고 있는 돈이 더 많으면 그렇죠. 밀려 올라가는 돈의, 거고 돈의 양이죠. 돈의 크기 드글드글하게 해갖고 개미들이 막 2-3천만 원씩 들고 와갖고 우리가 수백만 명이라 해봐야 헤지펀드나 저쪽 월가의 큰 손들
한 서너 놈이 밀어버리면 이거는 죽는 거고. 네. 그런 상황인데 금도 어떻게 볼까요, 이거? 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갑자기 왜 이럽니까? 많이 폭등했어요. 무슨 뭐 실버게이트가 파산했네, 청산, 자진 청산하네 이런 소리 나오고. 그 또 뭐였죠? 시그니처 은행이 또 가상화폐 전문 특화된 은행이라며. 그런 애들도 지금 폐쇄되고 하는 판에 이거 갖고도 이제 썰이 나오는 거죠. 달러니 유로니 무슨 뭐 엔이니 그거 들고 있지 마라. 그 순식간에 종이 된다. 이 느낌. 네. 그러면서 차라리 그러면은 뱅크론도 없는 저쪽으로 갈까? 그러면 또 비트코인을 갖고 또 그저 못 잡아먹는 사람들은 뭐 뱅크론은 없겠지만 그 동네는 또 해킹도 가끔 있다며. 무슨 뭐 블랙체인은 뭐 안전빵이라며. 뭐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서로 할 말 다 했어요. 할 말 다 했는데 어쨌거나 현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가시죠. 제가 오늘 내리고 싶었던 결론은 결국 얍삽합니다, 저. 아니면 또 고해성사를. 아유, 그렇게 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우리 저 소장님은 워낙 그 상남자 스타일로 다들 기억하셔가지고. 일단 이거 한번 보고 가시죠. 네. 기본적인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적인 사이클이죠. 1파, 2파, 3파, 4파, 5파. 네. 그리고 A, B, C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을 이룬다. 내릴 때도 1, 2, 3, 4, 5로 빠지고 조정이 A, B, C다. 이 그동안 올랐던 거에 38.2%를 빠지느냐, 50%를 빠지느냐, 61.8%를 빠지느냐 그런 걸 따지는 게 파동 이론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정은 이렇게 하시죠. 저는 자꾸 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금융위기 때 저점입니다. 네. 이 세월은 뭐냐? 먼저 요거부터 세상이 멈춰섰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돈으로 할 일이 없어서 코인 사고 주식 사고 여행도 못 가고 당구도 못 치고 하던 그 시절에 이거 하나 붙들고 방구석에서 아니면 마스크 끼고 전철 안에서 뭐든지 사면 됐던 시절이 이 시절이고 거기에 대한 조정이 나왔고 그런데 만약에 이번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거는 코로나 때 그랬다는 것이고 네.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이 연준만 4조 달러를 풀었다가 요 짧은 기간에 또 4조를 풀었잖아요. 코로나 그렇죠. 때. 네. 그러면 이 시기는 뭐냐? 금융위기 이후는 소위 말하는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이런 걸로 얘기하는 유동성이 엄청났던 시절이다. 이걸 갖다 이제 되돌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인플레가 엄습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남았는 거 아니니 하는 거예요. 가장 긍정적인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걸로 충분히 조정 끝났어. 이 안에서 벌써 이거 다 끝났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를 일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제 아직 요 노란색 구간이 이거면 어떡하죠? 앞서 살폈듯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도 그리고 지금 당장 하면은 당장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아프기 전에 좀 이렇게 준비라도 하려면은 여기서 B가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제금융 아니야? QE 아니야? 하면서 구제금융도 하고 있고 돈도 푸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돈 들어오면 됐지. 그렇죠. 뭐 코로나 때 우리가 그 폭락했던 증시가 급반등했던 거는 이게 뭐 돈 때문이지 뭐 있었나요? 예, 유동성이죠. 연준에. 그렇다면 지금도 돈이 풀린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A, B, C를 가만 하면은 이 B가 아직 안 끝났을 것 같단 말입니다. 저도 자꾸 그쪽에 가는 거예요. B파가 좀 더 올라갈 만한 경제 상황이나 건전한 펀더멘털이라서가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꼴이 보니까 억지로라도 좀 더 갔다가 충분히 A에 대해서 충분한 B가 나온 다음에 C가 있을 것 같고 이 C파의 길이가 C파의 고통이 어느 정도 크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번 시나리오 보세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갑시다. 여기에 대한 한 절반 내지는 61.8%까지도 올라가다가 4,200,
4,300 트라이 하다가 S&P 500 기준으로 그러고 나서 밀렸을 때 얘가 이쯤 다시 와서 이중 바닥 만들어주면 제일 좋고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좀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서 온건한 C파가 나오면 뭐다? 얼추 3,250 근방에서 즉 코로나 오기 전에 레벨? 아니면은 우리 강인 이사가 7,000 가는 그 논리가 S&P 500 같은 경우는 여기입니다. 아 진짜 많이 떨어지네. 그래서 코로나 때 윽 하면서 갔던 여기가 61.8%예요. 이 전체에 대해서 38.2만 돌려서 C를 완성하면은 3,250 근방, 40 근방, 절반을 돌리면은 2,750 근방. 이걸 갖다가 S&P 500이 다 돌리면은 2,260, 즉 코로나 때 정신없이 때 훅 밀렸었던. 똑같이 나스닥도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최고로 조정을 받으면 코로나 때 훅 잠시 갔던 7,000. 이 얘기인데 지금 보니 여기서 당장 이 두툼한 구름대를 깨고 내려가자고는 저는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A, B, C고 바라기는 하다못해 우리 아들이라도 편하게 살려면은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손자도 좀 편하게 학교 다니려면 A, B, C가 최대한 짧고 얕게 이렇게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문제. 저도 그거에는 일단 동의가 되는 게 죽을 병에 걸린 환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중병에 걸린 환자야. 그래서 이거 거동도 못해. 그러나 아드레날린 주사를 지금 딱 놔서 지금은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약효가 언제까지 갈 언제까지? 것이냐. 이 시점. 근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연준이 됐든 미국 정부가 됐든 혹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정부들이 어떤 대책으로 생겨난 혹은 예상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느냐, 아이디어를 이거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같이 순진무구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싸우지 마라. 중국하고 미국도 그만 싸우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쪽에 뭐 대리전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것도 이제 좀 그만하고 서로 뭐 최대한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비교 우위, 절대 우위에 맞춰서 최대한 싸게 효율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가면서 서로 윈윈하면서 기업들도 실적 개선되고 서로 마음 놓고 여행 다니고 돈 쓰고 지금 또 중국은 뭡니까? 제가 알기로 단체 관광 가지 말라며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은 얘들끼리 붙어먹는다고. 그러면 경기가 어떻게 회복되냐고. 그러니 정치적으로 국제정세적으로 결국 이게 우리 순진무구한 서민들이 생각하듯이 좀 좋게 착하게 서로서로 살자라고 하는데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거나 자기들이 위치를 갖다가 고수하는데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은 더 전쟁 만들려고 그럴 거고 더 갈등 만들려고 그럴 거고 그 와중에 우리는 그저 어떻게 꼽사리 끼어서 돈 풀리나 여기서 바로 무너지진 않겠지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지금 경계심을 가지고 예, 지금 각국의 정부들의 대책 그다음에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떻게 드는 생각이 정말 우리가 말씀하신 어떤 최악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약효가 다 떨어지고 모두가 죽겠다는 상황이 결국 다망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서 극적인 합의가 되든 아니면 사실 또 위기를 돌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기도 하잖아요. 더 글쎄. 긴박한 긴장관계.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된다 그러면 또 머리 아프니까 하여튼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건 지금 상황은 이렇다는 거, 그 상황에 대처하는 그 책임 있는 정부나 연준, 중앙은행들의 방법, 요거를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좀 새로운 어떤 시장 흐름이 느껴지죠. 하이닉스가 6% 넘게 오르고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도 가고 그러는 와중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자 이거는. 한참 잘 나갈 때 테슬라 얘기하면 안 됐듯이 지금 2차 전지를 얘기하는 거는 제가 지금 제 무덤 파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할래. 그럼. 오케이. 왜 무덤을 파시 아직 사실 날도 많은데. 안 할래. 네. 안 하는데 네. 정말 위험한 구간이에요. 정말 위험한 구간이고
지금 이 시점에도 조금 밀렸을 때 저점 매수를 갖다가 혹시나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꼭 여쭤보고 싶어요. 어느 만큼 알고 계시고 어느 만큼 공부해 오셨고 그 알고 습득한 지식의 레퍼런스가 어딘지, 네. 어디서 들은 지식인지, 하다못해 한 두세 군데서라도 들으셨는지, 한 군데서 들은 얘기만 갖고 지금 접근하십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이렇게 좀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과열에 대한 네, 단기 과열, 네. 단기 과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니까 우리 혹시나 네. 신규 초보 투자자들, 선수들은 괜찮아요. 알아서 잘 빠져나오는데 알아서들 하시니까. 잘 모르는 우리 초보 투자자들이 혹시나 네, 좀 고생하실까 봐 충정해서 하는 말씀인 걸로 이해하시고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대표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저 또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었어요. 네. 아니, 네. 제가 마음을 결심한 게 있어요. 2023년. 우리 소장님을 10년 젊게 하자. 동안으로 만들자. 동안 프로젝트. 동안 프로젝트? 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진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